내 절망하지 말아요. 누군가 그대와 같이 벽을 밀어 부술 테니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이 대학 서열 체제와 그다음에 입시교육,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이 세 가지를 연관시켜서 좀 우리 시야를 좀 넓게 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에 계시는 김학관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평고등학교에 있고요. 대학 서열화,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 추진본부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학환입니다. 잠시 슬라이드가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개혁 서열화와 입시교육체제에 있어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입시 교육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입시제도 개편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학 서열 체제가 지속되고 입시 경쟁 교육이 유지된 한에 있어서 교육 과정을 바꾸어서도 그리고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고교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지는 못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대학 입시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 나가서 초중등 교육 전체가 종속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 과정이 파행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의 파행 정도는 학교와 개인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입시 과목에 집중하는 입시 몰입교육 과정으로 귀결되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교 교과목 선택권들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때 입시 몰입교육 과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실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즉 고교학점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고교학점제는, 즉 2022 고교학점제를 핵심으로 하는 2022 교육과정은 전면적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 이수하고 나머지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 교육과정도 교과목 선택권이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2015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공통과정이 있고 일반선택 또 진로선택까지 주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있고요. 이 부분은 2022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이것을 한 단계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서 전면적인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확대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은 전교조가 2003년, 2004년에 반대했었던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을 표방했던 7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이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이것이 앞으로 도래할 2022, 지금 발표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고교학점제에서는, 즉 2022 교육과정에서는 7차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대, 심화, 재생산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비교하면은 일단은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선택이 전면적으로 확대됐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을 체계화했고요. 특목고, 특성화 교과에서 운영되는 전문교과 과목을 진로 과목 등 융합 과목으로 개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 발제 박용진 선생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교과로 운영되던 부분과 전문교과 1, 특목고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선택 과목으로 끌어올렸고, 선택 과목을 일반, 융합, 진로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체계화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과 영역에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폭을 확대했다라는 점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제2외국어, 사회, 과학 교과 내에서 일정한 단위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고교 학점제는 교과 구분 없이 과목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과 영역의 틀들을 허물어서 선택의 폭들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과목 선택에다가 평가 제도를 결합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현 단계에 있어서는 성취평가제,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 ABC 이렇게 절대 평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취평가제를 일반 선택 과목까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평가 체계와 결합했다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과목 선택을 확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행에서는 9등급, 상대평가, 성차 등급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통 과목에만 9등급 석차 등급이 유지가 되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성취평가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일부에서는, 전교조에서 반대하는, 절대평가를 더 확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 과정에도, 지금 2015 교육 과정이지만 고교 학점제 요소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선도학교라는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공동 교육 과정이란 형태로, 현행 교육 과정 속에서도 들어오도록 용인을 하고 있고, 다 보니까는 고교 학점제 요소들이 현행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먼저 고교 학점제 연구 시범 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직업계고 520개 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했고요. 연구 시범 학교로 2024년까지는 일반 개교의 1680개 교를 연구 선도 학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는 2015 교육 과정이지만은 그 요소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고교 학점제 요소들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들여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공동 교육 과정, 공유형 학교 등을 통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선택 과목의 폭을 고교 학점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 교육부 자료도 본다면은 오프라인에서도 3,425과목이 개설됐고 온라인에서도 809과목이 개설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이미 고교학점제 요소가 도입이 되어 왔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거다. 라는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에서 2027년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는 2025년에 도입되죠. 그거에 따라서 대입제도가 2028년에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28년부터 입시제도와까지 결합된 고교 학점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2015 교육 과정에 현행 2015 교육 과정이라는 과목 선택제와 현행 입시 제도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파행, 이 부분들을 분석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2028년 이후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입시제도의 개편 방향들을 검토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과목선택형이라는 데 있어 동일하고 그것들을 전면화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현행 입시제도와 2015 교육과정이 결합했을 때는 보다 더 심각한 지금 파행적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의미는 2028년 이후에는 입시제도의 개편들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현행 입시제도와 결합한 과목선택제는 이미 입시몰입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서열형 입시 제도가 유지되는 속에서는 과목 선택제가 가지는 필연적인 모습은 입시몰입 교육 과정입니다. 현행도 일단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네 가지 표준 전형을 가지고 있고요. 정시는 수능과 실기 이렇게 두 가지 전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학생부 교과가 42.4%, 3%, 학생부 종합이 24.8%, 그리고 정시가 23%로 뽑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학생부 교과가 맞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밑에 중요한 거는 수도권 지역의 상위 12개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부 교과는 8.1%만 뽑고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으로 44.5%를 뽑고요. 정시를 31.2%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이후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서 정시를 40%로 늘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내년부터는 정시가 40%,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형태로 입시 제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현행의 과목선택제 학교 교육과정은 안타깝게도 입시 몰입형 교육과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2022년 대입 전형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중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니까는 짧게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상대평가 9등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ABC 3단계의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시, 수능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보고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에서 각각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수능 체제 하에서 학생들은 뭐만 준비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문과를 가려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사탐 두 과목 이 정도만 준비하면은 나머지 학교 교과목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 수능시험 체제 자체가 입시 몰입을 몇 개 과목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경우 대입 전략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대비 학생의 경우는 수능 과목 이외의 과목은 모두 무관심 과목, 부차 과목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3학년 이하 1학기까지는 뭐 일단은 학교 성적이 중요하지만 3학년 2학기부터는 면접과 논술 준비로 입시 대비로 교육 과정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증가하는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ABC 3등급의 절대 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아무래도 등급제, 9등급제가 아니다 보니까는 시험이 쉽게 나올 경우 A를 받기가 쉽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A만 받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 부등급으로 운영되는 일반 선택 과목의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과 절대평가제가 결합하는 기결은 진로 선택 과목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것을 개척해 나간다기보다는 후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 수능 등 입시 대비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후시 전형을 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를 장식해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 선택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가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난이도가 낮을 경우에 있어서는 학습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정시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수능 과목 위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방기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상 문서로 보면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진로를 개척해 가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은 뭔가 자기의 전공 적합성들을 가질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입시 몰입 교육 과정, 수능 성적을 받게 하는 전망하는 학생들은 수능 대비로, 다음에 수시로 가려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9등급 성적을, 상대평가 성적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매우 협소한 분야로 과목이 집중되는 편식 교육 과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시 경쟁 체제와 성취평가제의 미래입니다. 이 성취평가제를 집중 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고교학점제에서는 진로선택,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모두 성취평가제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취평가제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성취평가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래서 여기 성취평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원점수 과목 평균이 나오고요. 원점수가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A등급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이외에도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이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공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절대평가로 A, B, C, D 이것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따라가지고 성취도 별 학생 비율까지 제공된다는 것은 사실상 상대평가를 전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절대평가제의 취지와는 달리 이 성취평가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 줄 세우기가 가능한 이러한 성적 산출 방식을 대학에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이 주요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 방법을 보면은 성취도의 환산점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다음에 등급별 분포를 활용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제가 크게 여러 유형 중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마다 지금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반영 과목 숫자도 학교들마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전형과 혼란스러운 전형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전혀 지도를 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25 교육 과정에 있어서 고교학점제에서 입시 제도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너무 혼란스러운 입시 전형 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또 사회적으로 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이 성적 산출 방식 중에서 크게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좀더 이해하기가 쉽고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환산 점수 반영은요, 여기 예시처럼 A는 20점, B는 15점, C는 10점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뭐 학교 내에서 A가 몇 퍼센트인가 이건 상관하지 않고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수의 고교에서는 절대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자기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A를 받게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학교나 교과목 선생님들은 해야 될 거고, 또 학생들은 연세대나 이런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시험 진로 과목을 시험을 쉽게 출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A, B, C만 그냥 단순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등급별 분포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려대나 서강대 방식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고려대의 경우는 앞에 있었고요. 서강대 박영진 선생님이 얘기했고, 서강대의 경우에는 학생이 받은 성취도보다 낮은 성취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심화 국어 A를 받은 학생은 자신이 받은 성취 비율 30%, 이게 A 등급이죠. 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5점과, 다음에 B 등급, C 등급 학생의 성적, 그러면 70점. 이걸 합치면 85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서는 만약에 1등급, A등급 비율이 10%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95점을 받는 그런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강대나 고려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아져야 돼요. 아까 연세대나 이화여대는 난이도가 낮아야지 많은 학생들이 유리한데, 고려대나 서강대는 난이도가, 진로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져야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경우에는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장치지만 학생들을 서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성평가의 경우인데요. 이건 정량평가로 반영하지 않고 성대와 동국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 세특과 함께 이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20점 중에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 20점으로 반영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지금 들으시면은 전반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라는 걸 알겠죠. 진로 선택과목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게 지금은 진로 선택 몇 과목에 해당되지만 이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대부분의 2, 3학년 교과에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복잡해지겠고요. 문제는 성취평가제를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학교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 때 대입 제도는 어떻게 될 거냐? 고교 학점제라는 학점제 론자도 성취평가제의 전면화에 따라서 입시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즉 현행 이 입시 제도로 한다면은 이 고교 학점제로 갔을 때 문제가 아주 클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개편의 계획에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서 2024년에 대입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시제도 없이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현실화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구상 없이 교육과정을 짜서 발표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짜 매우 순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문발차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차가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교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그러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입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개편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 정보연구원에서 관련한 연구를 발주를 받아가지고 진행한 게 있습니다. 크게 시나리오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검토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세 가지 방안 정도가 큰 윤곽일 것 같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은 이거는 현행 대입 체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체계로 보면은 수시 네 가지 표준화 전형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정시에 수능과 실기 두 가지 전형을 유지하고요. 수능의 상대 평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존 대입과 유사해서 혼란이 적은데요. 기존 대입은 여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40%, 그다음에 정시도 40%로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시 비율을 둘러싼 수시와 정시 비율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현행 입시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쭉 분석했던 것처럼 지금도 파행인데 고교학점제는 더 입시 몰입 교육과 고교 교육 과정의 파행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나리오 1은 이렇고요. 시나리오 2는 수능 시험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입 전형 체계를 보시면은 수능을 수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에 수능 시험을 같이 가져와서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수능 수학능력시험은 전형적 절대 평가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시기는 이게 학생부 종합에 반영돼야 되니까는 2학년 2학기에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2학년 2학기에 보고 그 성적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에 반영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어나겠다라는 거고 수능은 변별력보다는 대입 지원 자격 시험하겠다라는 취지로 시나리오 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는 수능 시험을 학생부 종합평가의 하나의 요소로 편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방식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입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 안에 수능시험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니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고교 내신과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점에 있어서 교육적 의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평가 전환의 한계점들이 있죠. 그러나 대학 서열 체제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신과 수능시험을 동시에 준비함으로써 입시 부담이 증가합니다. 아까 게시판에서 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수능이라든가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학의 입장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2025년부터는 이거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전부 변별력이 성취평가제로 돼서 변별력이 약하게 되면은 대학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논술의 비중을 또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로 수능시험까지 포함함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학설 체제가 유지,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정시 수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강남과 목동, 다음에 자사고 쪽에서 있었죠. 이런 정시 수능 확대론의 반대로 제가 보기엔 이 제도는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아까 얘기했던 시나리오 1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시나리오 3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입 전형인데요. 요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시나리오 1과 2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이념형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인데, 현실의 역관계들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입시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하자, 확대하자, 이 논의로 입시제도 개편이 시작되었는데, 결과는 다시다시피 수능 정시 확대로 결과가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수능 정시 확대론자들이 상당히 많은 세력들을 형성을 하고, 이게 공정하다, 공정성 프레임들을 걸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양상들은 그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202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수능 중심의 입시 몰입 교육. 한편으로는 왜냐하면은 수능이 뭐 40%,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40%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수능 대비는 수능 중심의 입시 몰입 교육. 그다음에 학생부를 진로를 찾아간다라는 취지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점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문제는 교육 과정상의 편식 과정 문제가 한층 더 증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형 교육 과정과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와 좀 우린 대비적인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4차 교육 과정, 5차 교육 과정 시기입니다. 이때는 4차 교육 과정과 5차 교육 과정은 학력고사와 결합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국어, 영어, 학력고사 과목이 수학, 국사, 국민윤리, 인문사회 계열의 두 과목인데, 이때 이두 과목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인문지리, 한국지리가 다 들어와 있던 두 과목이고요. 또 이때는 자연계열까지 한 과목을 배웠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때는 학력고사 과목도 많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도 보편적인 교육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15 교육 과정과 앞으로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배우는 것처럼 사탐 과목도 오히려 세분화되어서 한국지리면 하나, 윤리면 하나, 이렇게 한두 과목만 배워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치, 경제, 뭐 법, 세계사, 인문지리, 뭐 이런 세계지리 이런 부분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양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학교의 선택권 부여가 확대될수록 입시 몰입 교육 과정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 것은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가졌던 자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에 국영수 중심의 입시 몰입 교육 과정이 됐었고요. 다음에 지금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지금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열어놓는데, 이 다양한 선택 과목의 양과 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런 특목고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결국 고교 학점 제도는 입시 제도와 이게 결합되었을 때 파행적인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및 대학 자격고사의 도입과 이것과 결합된 교육과정 개편 논의로 모아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답이 단 하나입니다. 입시 경쟁 교육의 해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입시 경쟁 교육은 대학 서열 체제 폐지와 대학 대입 자격고사 도입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입 자격고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뭐냐? 과목 선택형이냐? 선택형 교육과정이 아닌 보편적 교육과정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대입 자격고사로 적합한 이런 교육과정은 보편적 교육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입 자격고사는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걸 확인하는 시험이므로 심화된 전공 능력보다는 폭넓고 탄탄한 보편적 지식과 사고 능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전의력이 높은 기본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학 진학에 대입 자격고사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필수 과정의 비율이 82%, 84%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입 자격고사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보편 교육 과정의 틀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대학 교육 과정과 계통적인 연관성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등 고등학교에서 기본 과목을 학습하고 대학 1학년에서 심화된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이걸 바탕으로 대학 2학년 이후에 전공 과정을 지금 이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는 이 중등학교의 전공 수준의 진로 과목을 하자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친 경우에는 89%까지 대학 고등교육을 진학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이 보편화된 상황이고 대학 1학년 과정이 교양 과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기본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우리가 대학 통합 네트워크인데 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 1학년을 교양 과정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교양 과정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전공을 선택하도록 즉 전공 선택 시점을 대학교 1학년까지 늦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 교수들과 전교조 그리고 또 진보적 교육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방안이 대학 1학년까지는 교양 과정으로 가고 그 교양 과정의 성적을 일부 고려를 해서 전공으로 가는 것을 2학년 과정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취지에 비추어 봐도 이 고교 학점제와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좀 부족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현행 고교 학점제는 입시 제도가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입시 제도는 현행 교육 과정 형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에 있어서의 파행들이 훨씬 더 심각한 파행으로 2025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분석에 기초한 좀 합리적 예상이 아닐까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